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서울 WM 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추석 명절이 지났는데요.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체 시장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어서 9월 단기 반등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추석 연휴 기간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은 반등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미국 나스닥이 사거래일 동안 6.2% 상승한 것과 유로 스톡스 50이 5거래일간 4.5% 상승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장 마감 이후 있었던 중요한 이벤트 및 경제지표 동향을 정리해보면 유럽중앙은행이 예상보다 더 높은 75bp 금리 인상을 결정하였는데 결정 이후 유럽 각국의 국제금리도 상승했지만 궁극적으로 유로화가 반등에 성공하였고 이로 인한 달러화 역시 소폭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 발언이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임무는 지속될 것으로 말해 향후 금리 인상 중단이라든지 금리를 다시 인하하는 시기가 예상보다 길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는데요. 이로 인해 9월 FOMC에서의 그 75bp 인상 확률은 이제 90%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서 75bp 인상이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고 금리 폭이 불확실성이 조금 줄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OPEC 플러스의 감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감에 등이 더 우세하면서 하락세를 아직은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때 350유로 수준까지 급등했던 유럽 천연가스 가격 역시 이제는 200유로 미만 수준까지도 가격이 형성되는 등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했는데 2.3% 증가함으로써 전월 발표한 4.2%대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서 향후 상품이 글로벌하게 수출되었을 때 과거보다는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신호를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글로벌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결과 도출이 많았다고 판단되며 이제 9월 FOMC 금리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 8월 CPI가 오늘 밤에 발표되는데 예상 수치인 8.1% 상승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면 시장은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강달러 지속에 따른 반등이 없었던 종목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대응이 유효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단기 반등 가능성에 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인 경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반등하지 못했는데 달러 강세 피해 주라는 인식 때문에 상당히 주가는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여객이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유가 하락에 따른 비용 절감도 가능해 단기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대한항공의 국제 여객 부분에서 빠른 속도의 회복이 진행 중인데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노선 운항률은 45%, 주당 운항 횟수는 32% 수준으로 회복 중입니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미주 노선의 경우 70% 수준까지 회복되면서 향후 국제 여객 부분에서의 빠른 실적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대되는 부분은 일본 노선 정상화인데요. 일본이 현재 허용 중인 단체 여행과 관련해 9월부터 단체 여행에서 인솔자가 없어도 된다고 발표에 따라서 실질적 자유 여행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이에 여행 예약자도 크게 증가 중입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접근성이 좋은 하네다 국제공항 운수권을 주 21편 보유하고 있어 타 항공사 대비 유리한 상황으로서 일본 비자 발급에 최대 3주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0월부터 일본 노선 실적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국제 유가 하락도 긍정적인데 항공사의 경우 보통 전체 비용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되는데요. 대한항공의 경우 배럴당 한 10달러 하락은 연간 3,600억 원 정도의 유류비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물론 환율 상승으로 이런 효과가 반감되었다는 점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지만 현재에도 유가가 추세적 하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단기 트레이딩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1개월간 외국인이 700억 원 누적 순매수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하락하는 국제유가 그리고 주춤하고 있는 달러 강세를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